장애 이슈입니다. 무게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작은 단위부터 계산합니다. 계산이 끝난 후에는 항상 결과값의 단위를 씁니다. 받아내림이 있는 무게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kg 300g 빼기 5kg 750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kg 빼기 5kg 300g 빼기 750g. 하지만 300g에서 750g을 뺄 수 없으므로 kg에서 빌려옵니다. 다음으로 6kg 빼기 5kg, 1300g 빼기 750g이 됩니다. 다음으로 1kg 550g이 됩니다. 그램끼리는 계산할 수 없을 때 kg에서 그램으로 단위를 바꿔 받아내임합니다. 고양이와 개의 무게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순의 집에는 고양이와 개를 각각 한 마리씩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무게가 2kg 800g이고 개의 무게가 7kg 200g입니다. 개는 고양이보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구하려는 것은 고양이와 개의 무게 차이고 고양이의 무게 차는 개의 무게 빼기 고양이의 무게입니다. 그럼 7kg 200g, 2kg 800g은 7kg 빼기 2kg 200g 빼기 800g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7kg 빼기 2kg, 200g 빼기 800g은 200에서 800을 뺄 수는 없으므로 또다시 kg에서 빌려옵니다. 그러므로 6kg 빼기 2kg, 1200g 빼기 800g을 하면 됩니다. 6kg 빼기 2kg은 4kg, 1200g 빼기 800g은 400g, 이 둘을 합치면 4kg 400g이 됩니다. 그럼 4kg 400g은 개와 고양이의 무게, 개가 고양이보다 얼마나 무거운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 잘했어요!